와, 꽃이 엄청 만발했네요, 꽃이. 와, 꽃밭이네, 꽃밭. 꽃밭. 엄청나죠? 물봉숭아. 이 물봉숭아 씨앗을 갖다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니까요, 고소해가지고.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, 씨를 갖다가 채취해가지고 기름 짜면 좋겠더라고요, 기름. 근데는 여기 물봉숭아 씻고 채취하려고 그러면 지가 그냥 막 터져가지고 이거 참. 채취하기가 좀 힘들어요. 완전히 꽃밭이네, 꽃밭. 꽃밭이죠, 꽃밭. 완전히. 잘안 보이나? 엄청나다. 요 도토리 나무에가 목신이 붙어 있다고 그랬는데, 아는 스님이 와가지고는, 목신이. 목신이 살고 있다고. 다, 이 거지 자성, 연담 스님을 지켜주는 신들 아니겠습니까? 외오신, 외오. 와, 여기도 엄청나네. 꽃이, 꽃밭이. 유치장을 해야겠다. 다리 떴어요, 다리. 여기 물봉숭아. 여기 지쳤네, 지쳐. 지쳤네. 거미. 추석이라고 불풀이 다 변하네.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기도하러 안 와요, 사람들이. 기도하러. 무당들이 기도하러 많이 오던데. 기도하고 과일이랑 놔두면 내가 다 먹을 것인데. 기도하러를 나는데. 내가 돈 있으면 이 주변에 100만평, 1000만평, 억만평 땅 다 살라 그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는 누가 보시를 안 해줘가지고 돈 주면 내가 다 샀을 것인데 이 땅 주변에 저 산 뒤쪽으로 해가지고 엄청 높잖아요 땅이
이게 뭐지? 갈대인가 억새인가? 왜 이러지? 아, 다리 한쪽이 없구나. 발이 하나. 잘못 뛰던 것 같더니. 어디가 부러졌네. 추석이라고 불을 다 뺐어요. 내가 몇 년 전에 누가 100억 보시 하면은 지하 10층, 지상 10층 해가지고 납골탕을 갖다가 딱 지으려 그랬는데 누가 보실라네. 100억. 요즘 뭐 100억이 돈인가? 한 1000억은 있어야 되나? 내 토굴에다가 딱 지으려고 망상을 좀 피긴 했었는데 누가 1000억을 보시려네. 새 소리가 안 들리네. 풀벌레 소리도 안 들리고. 여기가 걸어다니기 진짜 좋아요. 걷기 명상하기 진짜 좋은데 여기가 이렇게 나 수행하기엔 최고의 명당자리입니다. 수행하기엔 여기는 안 깔았네. 여기서 깔지 심해는.